함춘호의 폭성. 음악계에서는요 가끔 노래 한 곡이, 앨범 한 장이, 가수 한 사람이 전부를 바꿔놓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벼락처럼 떨어진 노래, 앨범, 가수는 오래오래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두고두고 얘기하는 대상이 돼요. 1992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력 돌아보시면은, 아 그래 그때 이런 팀들이 있었어,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때 얘기해볼까요? 한참 열심히 음악을 하던 저한테 서태지와 아이들은요 뭐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음악의 변화라는 것이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의도 없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혼과 마음을 다 빼앗아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멤버들이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냥 잠시 정말 스쳐가는 하나의 유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서태지 씨하고 저하고는 사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히트가 됐는데도 배가 안 아팠던 걸 보니까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런 친구가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같이 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뭐 일찍 난 알아요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그거예요. 하여가. 하여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 그 음악 있지, 힘있는 음악. 가수 여러분 코러스 누가 했는지, 아 맞아요 김정서씨가 했어요. 그리고 태평소라 그러잖아요, 그 트럼펫같이 생긴 한국형 트럼펫 아주 엄청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힙합과 만났던 태평소는요 마치 한 마리의 용이 휘젓고 다니듯이 그 음악 사이에 이 날개도 없는데 막 거의 휘젓고 다니는 그 힘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 음악이 보이는 듯한 그런 열정을 보여줬던 그 연주는 김덕수 사물놀이의 김덕수 씨가 해줬고요. 근데 라이브에서는 여러분 장사익님이 그 태평소를 했다고 하네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이 곡의 그 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맞히는 듣기 평가를 할 정도로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했던 앨범이라고 하네요. 지금 들으니까 그 랩이 들리긴 하는데 당신 뭐 랩이 뭔지 알아요? 그냥 뭐 랩이라고 해봐야 저거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죄송합니다. 90년대를 온통 뒤바꿔버린 시대의 아이콘이죠. 서태지와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하여가 오늘의 한플리입니다. 던진 너야 예예예예예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긴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맞던 내 미소가 너를